근데 저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그 새 친구하고 예, 그다음에 이제 두사부일체 영화. 아, 그쵸, 맞아요. 맞아요. 예, 그 뭐 케이블 방송에 보면 항상 정준호 씨랑 저랑 호랑나비 부르면서 아, 맞아. 그거 많이 나와요. 제가 수화기 들고 막 이렇게 맞아요. 촬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. 이미지적인 면이 많이 각인됐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희석됐고.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이거 막 잘 됐다가 그러니까요. 예. 어, 앞으로 5년은 또 어떡하실 거예요? 예, 이번에는 5년 주기로 잘 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탄력받아가지고 예, 감사합니다. 가기 바라겠습니다. 또 어우 진짜 진짜 이제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안 돼요 이제는. 이제는 맞아요. 진짜 네. 지금 진짜 비욘세야 내가 보니까. 오 비욘세를 넘어섰어. 저는 진짜 항상 진짜 비욘세 괜찮아. 네. 아니 목소리가 아니 아까 그 대기실 같이 썼는데 보이스 색깔이 굉장히 허스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래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생겼어요. 보이스가 너무 많아요. 대단한. 최고예요. 네. 아, 진짜. 근데 오늘 진짜. 보니까 정우희 씨가 미녀들 사이에서 저 같이 해도 되는 거죠? 네. 근데 또 효린 씨가 많이 놀랐어요. 또 나오는 방송마다 그렇게 김구라 씨가 좋다고. 아, 방송 두 분이 씨가, 그 친한 네. 연락도 하시는 네. 사이예요? 아니 그건 아니고 아, 그 저기 제가 이제 저 친구 이제 신인 때 저희 프로에 많이 나왔었었고 또 저 친구가 뭐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해 줘서 또 쉴 때 또 쉴 때 김구라 씨한테 영상 편지도 보냈었어요. 방송에서 예.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제가. 네. 오히려 아까도 너무 웃긴 게 효리 씨가 저희 대기실에 인사를 왔었잖아요 소유 씨랑. 근데 저 두 분이 진짜 웃긴 게 저랑 뭐 김유선 선배님, 신동해 선배님한테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구라 형한테 가서 오빠! 저 등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진짜. 아니 우리 효린 양은 가요계 선배 중에서 서른 도시까지는 이렇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? 오빠! 뭐 이러면서 오늘 가발 좋다는 게 가발 좋다가 뭐야? 종신형까지는 되는 거야? 종신형까지는? 윤종신 아니요? 안 돼?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. 오빠! 아니 그니까 가요계에서 만약에 서른도 선배님이랑 친하면 이렇게 나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죠. 네, 그러니까. 애정 표현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랑한테만 그렇게 하고 네. 오히려 저희 네 명 중에 진짜 만약에 모르면 완전 이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이러고 친한... 되게 조용히 있어요.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웅이 씨. 자주 볼 일은 없지만 볼 때마다 좀 친하게 한 대 툭 치면서 와. 옛날에 그 새 친구 기억나죠? 네. 그러니까 몇 살 때였어요? 어렸을 때였는데 되게 유치한 개그 많이 했어요. 그거 맞아.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. 맞아 맞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. 몇 시 몇 분이야 그랬더니 몹시 흥분이야. 그래 그런 거야. 저런 거 좋아. 저런 개그 좋아. 나 동갑이야. 김희선 씨는 처음 보는 건가요? 네. 아까 대기실에 너무 감사하게 먼저 인사하러 와주셔가지고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인형인 줄 알았어요. 왜요? 인형인 줄 알았어요. 너무 이뻐서. 저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저는 노래방 가면 시스타 노래방. 그런 실력이 돼? 아니 한 다섯 키 낮춰서 하는데. 그런가 하면 오늘 진짜 또 대세 중에 대세. 네. 네. 현미리 씨의 딸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극 중에 송중기 씨의 동생을 거쳐서 국아에서 이승기 첫사랑까지. 강치야. 이제는 뭐 그냥 이름 석자만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비 씨. 예. 아우 토크쇼는 처음이에요? 네, 저 완전 처음이에요. 그럼 예능? 다른 예능은 뭐? 아니요, 완전 예능, 완전. 정말요? 신고식 해야겠다.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. 아니, 아까 작가분들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얘기가 몇 개 있었는데, 네. 네. 아니, 유비 씨가. 유비 씨. 네. 막 되게 당황스럽잖아요. 아니에요. 근데 농담이에요. 누나는 진짜 해요. 이유비 씨가 또 최근에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정말 황당하게 열애설 없이 바로 결별로 검색어 1위. 열애설이 나지 않았는데 바로 결별설. 진짜 신기해요. 왜?
다 아세요. 다 알고 있어. 사실은 이제 보는데 되게 신기하신 거예요. 강남 쪽에 아시는 기자분들. 제가 덕후 덕후. 안테나 덕후. 안테나. 많이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. 아니 근데 뭐 이유 누구예요?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 열애설이 먼저 나잖아요. 네. 뭐.